이유를 듣기 전에 지난주 게스트로 강등된 탁지훈과 섹시한 언니들 애프터스쿨 왜요? 여기도 산 오삼 평양이로 그 초강력 소름 쓰나미 못하겠습니다. 예능 천재 탁지훈을 떨게 했던 리지의 한마디 야 임마! 내 숨 없다 노란 잠수함을 초토화시킨 인기 프레이드 연습생이랑 네. 그녀들이 간직해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누구한테 전화 연결해볼까요? 게이버스 유희의 첫 키스나 가수가 됐습니까 그분은? 왜 추리세요? 연들기 비틀즈 커드의 추정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회사는 아니라는 거고 예 네. 그럼 유희 씨가 있던 전 회사? 그렇죠 그럼 오소녀 시절이었겠네요. 어 그러네 네. 계속 예를 하고 신동 씨 그런 거 추리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맞죠. 네. 그럼 그때 당시 뭐 유빈 씨라든가 진아 언니랑 같이 아는 사람? 아, 같이 알던 근데 저희 사람? 연습생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유 씨도 저희 오, 그래요? 회사였고요. 아. 지금 유키스에 있는 수현 씨 그리고 지금 데뷔한 주니엘 씨도 저희 회사였고 오. 굉장히 허가연 씨 오, 예. 저희 회사고 아니 그 회사는 왜 연습만 시켜주고 다 이렇게 그 회사에서 연습하면 대박이 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됐네요. 와 그분들은 다 아는 분이겠네요. 네. 유희 씨의 다 알죠, 뭐 연습생 첫 키스 상대가.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 돼요. 예. 저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 데뷔하고 나서 만난 적은 있겠네요. 없어요. 한 번도 마주친 네,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예. 아 계속 나오네. 네, 그 친구도 학생이었고. 아 그럼 저희가 누군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룹이었어요? 네. 아, 누군지는 안 물어봐요? 네,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 애프터스쿨 얘기를 하면요. 섹시하고 너무나 여성스럽고 이런 그렇죠. 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돌들의 대시가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손 들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와, 네. 이야. 이러면 두 분이 이상해지는데. 아니, 이게 신입이잖아요. 그러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손을 보면은 정아 씨하고 우리 유희 씨 같은 경우는 빨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진한 거 많이 좀 진한 거. 나머지 네 분은 있잖아요. 좀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누가 들면 들어야지. 이건 발설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말하면 안 돼. 대시 받았는데 지금 자기도 마음에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정상 안 돼. 탁재훈과 애프터스쿨은 노출 평행이론이 성립! 반다! 숙소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는 리지! 알몸으로 탁구 치고 터미네이터 흉내 냈던 재훈! 자, 일단 리지 씨,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쫙 하겠습니다. 리지, 옷만 벗으면 자신감이 상승해서 알몸으로 춤을 춘다. 알몸으로요? 자, 이제 보여주시죠.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세트는 풀로 갖고 기본적인 거라면 기본 세트 속옷 정도는 갖고 속옷 세트 정도 아니 속옷만 입으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아 그냥 몸매가 괜찮더라고요 그걸로 보니까 오늘도 좀 자신감 있어요? 그런 거 좋아요 오늘요? 오늘도 좀 어깨를 노출하셨습니다 네 쇄골 쇄골이라니 쇄골? 쇄골이라니 굉장히 쇠인데요? 진짜 쇠로 만든 거 같아요 왠지 철신 박은 거 같은데 쇄골이라고 하시니까 리지 씨가 추는 현아의 체인지는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요 제가 춤을 잘 추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보죠 야 이거 진짜 이라고 추라고요? 예 잘 추시는데 왜요? 네, 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시켜가지고 그래요? 네. 매력 한번 보여주세요 매력이요? 네 사실 퍼포먼스 그룹답게 이번에도 굉장한 퍼포먼스입니다 이번엔 쩍펄 춤이 화제입니다 Love is like 거짓말이 나 하듯 썼던 말이 바로 딱 사라져 tonight 섹시하다는 의견과 사실 민망하다는 의견이 좀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아, 멋있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요 그렇죠, 되게 힘들죠. 많이 앉아야 되거든요 다리 중심 잡기가 그러네. 되게 힘들어서 아니 사실 그런 춤을 출 때 그 섹시한 표정도 연습을 했다고 표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잘합니까? 섹시하면 네. 네. 섹시하면 섹시하면 리지예요? 섹시하면 리지 섹시하면 리지예요? 뭐 가보죠 일단. 아 섹시한 거야? 네. 제가 원래
섹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아까 섹시하지 않아요. 섹시할 거라고. 섹시하고 싶다고요. 니가 씨, 니가 좀 힘드시죠? 이봐, 섹시. 서방. 아. 약간 즉석. 즉석 상황 연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임마. 예. 야, 임마!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본인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탁재훈은 잘 때 항상 옷을 벗고 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옷 벗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요? 네, 잘 때 그냥 다 벗고 자요. 어차피 저는 다 혼자 있으니까. 속옷도 다? 네, 속옷도. 아, 좋아. 얘기만 했는데 우리 F4스쿨 멤버들이 다 진절머리를 치시네요.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한 건 저도 알몸으로 잡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 그거 아시잖아요. 네, 정말 편해요. 너무 좋아요. 네, 속옷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속옷 답답하세요? 네. 답답해는 뭐든지 네, 다 벗어.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다는 우리 레이나 씨는 혹시 잘 때 뭐 입고 주무세요? 아, 저도 옷을 되게 간소하게 입거나 한 번 일어났는데 빨간 벗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서 최근에. 네. 왜요? 아,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비스듬히 침대로 똑바로 자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네? 누워 자는데 다 벗고 있더라고요. 전날 술을 많이 아니에요.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날 쿠알라 되신 거 아니에요? 쿠알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쿠알라. 레이나 씨 누구랑 방 씁니까 지금? 나나랑 쓰고 있어요. 아, 나나 씨 보셨어요? 아니요. 나나 씨가 장난친다고 나나 씨가 바뀌었는데 나나 씨가 뀌었나요? 아니요. 글쎄요. 레이나는 되게 잘 챙겨 입고 자는데. 혹시 나나 씨도 탈의를 하고 주무시는지? 아, 저는 속옷을 입고 자는 걸 좀 불편해서. 아, 여성분들이 약간 그런 아, 맞아요. 어, 근데 뭐 여성분들은 속옷을 사실 안 입고 주무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거의 네, 거의 안 입고 잘 걸요? 아니,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한 진짜. 잠잘 때 그러면 혹시 이분들과 다르게 옷을 굉장히 진짜 많이 입고 잔다 같은 거를 이렇게. 나는 항상 긴 팔도 입고 잔다. 입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특이하게 나 심랑은 이렇게. 나는 한복을 입어야 잠이 온다. 그런 거 되세요? 입을 수 있어요. 나는 굳이 한복을 나는 밤에 피곤해도 씻고 샤워하고 한복을 잘 해서 옷 벗으면 잘 메고 누워야지 잠이 온다. 맨살에 알몸에 벨트. 벨트를 해야지 뭔가 좀 꽉 차는 느낌의 잠이 오고. 뭔가 뭐 이렇게 특이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버릇 네, 제일 심한 방법 없어요? 코고는 분 있죠? 그렇죠. 있죠. 일단 유인 씨 웃지 마세요. 누구요? 주현 씨? 코고나요? 저요? 네. 아, 저는 제가 자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어, 제가 자고 있어도 들리는 경우 있어요. 있어. 근데 네. 피곤하면 정말 피곤하면은 다 코 골아요. 네. 차 안에서도. 그렇겠죠. 아니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거지. 피곤하면 저희도 사람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훈 씨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속옷 잘 안 입으신다고. 네, 속옷 잘. 아, 그러면 네. 지금은 오늘 입으셨어요. 네. 나나 씨 죄송한데 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하면서 이렇게 네, 네. 지금 안 입었습니다. 오, 진짜로요? 왜요? 네? 아 근데 진짜 안 좋아하신대요. 아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바지만 우와. 입으면 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을 것 같아 안 입어도. 버릇이 되면 괜찮아요. 유희 씨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저는 반법 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안 입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속옷 안 사세요? 속옷 안 사요. 집에 지금 속옷이 되게 많았어요. 전에 사놓은 거.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고. 어허. 네. 가끔씩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거든요. 왜냐면 그 사놓은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메이커 있잖아요, 메이커들. 네. 네. 메이커 속옷들. 그거 아깝잖아요. 맞아요. 입어도 봐요. 입어보는데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금세 벗어버리곤 하죠. 벗어버리곤 하죠. 예. 필요하신 분은 뭐 얘기하세요. 선물 드리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도 다 남자분이신데. 아. 예.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남자분들. 예. 신동 씨도 그렇고, 상호 씨도 그렇고. 한 번 속옷 벗어보세요. 정말로 다른 느낌. 되게 편안해요. 세상이 달라집니까? 완전. 완전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53평행이론부터 노출평행이론까지 검증해 봤는데, 이 두 팀의 결론 궁금합니다. 결론이 네. 어떻게 났을지 국과수와 대덕이가 보낸 결과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덕 108 박사와 국과수가 밝히는 충격적인 사실. 탁재훈과 애프터스쿨.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53평행이론의 결론.
결론은? 5 곱하기 3은 15. 15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노래 15야. 지용과 애프터스쿨은 오삼으로 이어진 운명 같은 노래 15야를 리메이크해서 대박 나라. 오늘의 결론 15야. 자, 오늘 어떠셨는지요? 신기하네요. 뭐가요? 아, 그렇게 신기해요? 저희도 그 조연 씨의 어떤 그 이런 내장 기관이 되게 신기해요. 아,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네, 아, 저는 탁재훈 오빠 옆에 앉아갖고요. 너무 무서워갖고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아, 일단 탁재훈 씨 옆에 앉아서 토할 것 같다. 못 따라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손가락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또 후배를 사랑하시고. 네, 네, 챙겨드렸어요. 도움을 주는 분이요, 이렇게. 네. 자, 이제 한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야, 이봐! 너무 재밌고요. 네. 일단 막 저런 거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추고 하는 거 진짜. 지은은 아니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대성 연구소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야, 임마! 진짜 제 대박이에요. 자, 좋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때까지 저희 항해는 계속됩니다. 비틀즈 컴온!